큰엄마가 전화도 못해서 섭섭했어. 아니요. 추웠던 글이 왔어. 먹고 기운내. 어머니! 어머니 어디 계세요? 아들! 네 엄마 여기 있다. 아이고, 초등학 때도 아니고 엄마는 왜 그렇게 자죠? 다녀왔어요, 어머니. 야, 장석현, 서퍼다. 어? 야, 네 엄마만 자꾸 아버지 물어보지도 않냐? 아버지는 왜 주방에서 나오세요? 어? 아이고, 투정할 걸 해야지. 아, 국자 올라요. 그걸 왜 들고 나와요? 야, 어디 좀 보자. 열도 없고 얼굴 보니까 이젠 다 나았네. 응? 그래도 무리하면 안 되니까는 또 회사에 붙들고 있지 말고 씻고 얼른 자. 응? 잠깐만요. 네. 에이, 눈썹이 다 붙었는데 답답하지도 않으셨어요? 아이고, 네 아버지는 보고도 안 떼줘요. 그러니까 효자들이 다 떼주잖아요. 그만, 통서 나 저기 그만 가볼게. 그릇은 천천히 줘. 아, 그러실래요? 아, 그럼 아주버님 생신 때 갖다 드릴게요. 그래. 아, 형수님 걸리적거리실 텐데 그렇게 하세요. 야, 석현아. 예. 너 그러니 댁까지 좀 모셔다 드려. 아니에요 서방님. 석현이 피곤할 텐데 저 요 앞에서 버스 타고 가면 돼요. 아니야, 아닙니다 형수님. 예? 석현이 때문에 저 무거운 거 일부러 들고 오셨는데. 저 아버지, 저 미국에 전화해야 됩니다. 못 모셔다 드리겠는데요. 가세요, 큰어머니. 그래. 아이씨, 형수님 어렵게 오셨는데. 아, 형수님 잠시 기다리세요.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. 아, 아니에요 서방님. 아, 그냥 계세요. 저 그만 갈게. 아, 네,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. 매정하긴, 어? 날씨도 추운데 좀 모시다 드리지 않고. 아빠란 사람이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? 어? 며칠을 골골리다가 이제 겨우 낳은 애한테 뭐라고요? 밤길 운전을 하라고요? 다 낳았으니까 그러지, 어? 남들 뭐 석현이 아팠던 걸 모르나? 알면서 그러니까 더 열불 난단 말이에요, 내 말이. 아니, 어떻게 석현이가 점점 당신을 닮아가는 것 같아? 천만 다행이네요. 당신 닮아봐요. 누굴 고생시키나? 그렇게 꼭 당신 기준으로 일일로 세워놓고 평가 좀 하지 마. 내가 뭐 어때서? 어? 당신 기준에 한참 못 미칠지 몰라도, 어? 의리, 인간성 이런 기준으론 나도 상위 클래스야. 왜 이래? 상위 클래스요? 그래서 그 클래스에 누굴 갖다 줬어요? 내 반지. 어? 뭐? 왜 또 이래? 누구냐고요? 얼른 말 못해요? 아, 왜 또 생사람 자꾸 그래? 어? 아, 이놈 뭐해? 어디 도망가요? 아, 너무 줘! 아니, 당신 이러다 내 집당 일으키면 책임질 거야? 끝까지 우리 말이다. 당신 경고해두는데 똑바로 안 불면은 나 당신 어떻게 알지? 나도 책임 못 져요. 아니, 내 말이 당신이야말로 남편 좀도둑으로 모은 죄값 톡톡이 치를 거야. 그래요? 그럼 누가 벌을 받을지 경찰에 한번 맡겨봅시다. 경찰? 아니, 갑자기 웬 경찰? 짐은 채취하면 게임 끝나요. 아, 당신 경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, 그리고 내가 훔쳤다는 증거 있어? 증거가 있냐고. 며칠 전에 월급 가불해달라고 그랬죠? 어? 그게 뭐? 당신 돈 피해했잖아요. 친구 빌려준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죠? 아, 사람 정말 쪽팔리게 왜 이래? 이쪽 귀 떠준 여자한테 갖다 바쳤지? 어? 왜? 그 여자가 반잔해준다고 헤어지재요? 아, 이 사람. 아,
아니 벌써 건망증이 심해 큰일이네. 어? 아니 떠주긴 누가 떠줘. 돈 주고 샀다고 했잖아. 5만 원에. 그 여자한테 반지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겠지. 응? 그렇다고 치사스럽게 마누라 거 훔쳐서 갖다 줘요? 그 여자도 그거 알아요? 아저씨는 무슨 여자? 나 여자 없다니까. 내가 당신 돈 냄새는 못 맡아도 여자 냄새는 맡어. 내가 못 찾아낼 줄 알아요? 자, 냄새 나는 게 어디 한두 개야? 이쪽 귀부터 시작해서 초콜릿, 이제는 반지까지. 나 우선 반지부터 찾아야 되겠어. 그냥 넘어갔지 말고. 여보세요? 어, 강남 괜찮았죠? 아, 이 사람, 왜 이래? 아, 왜 끊어요? 반지 잃어버린 걸 신고하겠다는데. 뭐 어디 캥기는 거라도 있나 보지? 아, 캥기긴 누가 캥긴다 그래? 어? 괜한 데 두고 찾아보지 않고 덥석 신고부터니까 그러지. 난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 정확히 이 위치에 놨거든요. 아, 그럼 반지가 제 발로 걸어갔나 보지. 지금 장난해요? 아, 누가 장난이래? 아, 이 사람. 당신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? 어? 다시 한번 잘 찾아봐. 어? 이렇게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다음에 엉뚱한 데서 발견이 돼봐. 얼마나 기쁘겠어. 어? 이게 다 사람 사는 그 맛이고 재미잖아. 전화기 이래요. 아이, 아, 싫어. 아, 얼른 왔네요. 아이, 여보. 어? 가면서. 어디 갔어, 이거? 어? 어디 있어? 아, 뭘 찾아? 아이, 하기. 그 조끼부터 잘라야 돼. 조끼 벗어요. 어? 아, 여보. 릴렉스. 아유, 어떻게 잘 줬냐고! 아야, 알았어, 고백 걸게! 정말. 나, 그 반지 진짜 꼭 필요해서 썼다. 근데, 아, 저 하늘의 맹세코 절대 여자한테는 준 건 아니고, 아, 그거 팔아서. 팔아서? 여자 방으로 줬다고? 우리 형님 드렸어. 왜? 드리면 안 돼? 아주버님 드렸다고요? 어. 그래, 응. 내가 그 돈 꼭 갚을게. 아이씨. 아, 그래, 꼭 갚는다, 어? 내가 그 반지랑 똑같은 거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, 어? 사준다고! 참나, 웃긴 놈이 성낸다고 뭐 잘한 게 있다고 성질겨? 아재버님을 드렸다고? 우리 형님한테 물어보면 대본에 들통날 거. 계속 거짓말 해봐.